정관수술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임신을 피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피임이라고 합니다. 콘돔이나 약,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남자의 경우 정관수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피임 방법입니다. 정관수술을 하면 묶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묶길래 임신이 안 되는 것일까요? 남자는 두 개의 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환에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세정관이 있는데 세정관은 곱슬 세정관과 고든 세정관으로 나누어집니다. 곱슬 세정관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고든 세정관을 통해 부고환으로 이동합니다. 부고환은 정자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정자는 이곳에 머물며 운동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남자가 성적 자극을 받으면 부고환에 머물던 정자가 30에서 40cm 되는 길이를 가진 정관을 타고 정관 팽대부로 이동합니다. 정관 팽대부에 머물던 정자는 남자가 오르가슴을 느끼면 정당과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정액과 함께 요도를 타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관 수술이라고 하면 부고환에서 정관 팽대부로 이동하는 통로인 정관을 잘라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것을 정관 절제술이라고 하죠. 이때 정관을 자르기만 하면 정관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 끝을 실로 묶어 통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실은 흡수성 봉합사와 비흡수성 봉합사가 있는데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고 비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이후에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절제술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보비라고 불리는 전기로 지지는 도구를 이용해 묶은 부분을 지져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절제술은 정자의 이동 통로만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도 그대로 만들어지고 성욕이나 성기능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액 역시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제술 이후에 사정을 해도 정액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다만 배출된 정액에 정자가 없을 뿐이죠. 정관 절제술을 하면 이런 원리로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 절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정자가 곳곳에 남아있을 확률이 있으니 절제술을 하고 15번에서 20번 정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절제술과 관계없이 정자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동할 통로가 없으니 만들어진 정자는 다시 흡수됩니다. 절제술을 했는데 후회가 된다면 복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른 정관을 다시 연결하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것을 정관 복원술이라고 합니다. 정관 복원술의 성공 확률은 90%로 높긴 하지만 정관 절제술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지금과 다르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출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자들에게 정관 절제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관 절제술을 하면 예비군을 면제해주거나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약이 진행된 아파트는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반포동의 반포자이입니다. 이때는 정관 절제술을 한 사람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고자 아파트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4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